애기들이 되게 어려 보이던데. 남자 애기는 7살, 여자 애기는 5살. 냄새도 너무 싫었다고. 안 씻고 막 머리에 다 풀어놨고, 제가 며칠 그 다 풀어놨어요. 젊고 앞에 앉아있다가 조금만 쉬어 봐요. 같은 지역에서 연이어 들어온 비슷한 제보. 남자애 하나랑 여자애 하나가 옷을 아주 그지같이 입었어요. 막 꼬지지하니 후계제 종이컵을 가지고 다니면서 돈 좀 달라고, 뭐 밥도 못 먹었다 그러고 집도 없다 그러고 돈 좀 달라고. 매일같이 거리를 배회하며 돈과 먹을 것을 구걸하는 어린 남매를 도와달란 SOS. 얜 7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매일같이 거리를 헤매며 구걸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 먹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대체 부모는 있기나 한 건지, 혹시 누군가 구걸을 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SOS가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제보의 내용이나 인상착의를 미루어 보아 같은 아이들인 듯 했는데. 버스 정류장이요? 일단 제보자부터 만나 남매를 찾아보기로 했다. 아이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장소는 기차역 부근의 시내. 딱 앉아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대답 맞냐고 달라고 시켜놔요. 그러거나 이렇게 해요. 둘 다 이렇게 생김새가 일반 애들 생김새잖아요. 이렇게 상점 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괜히 됐을 때. 주변의 상인들 역시 남매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 맞아요. 남자랑 여자랑. 오늘 스토어는 계속 보는데. 네. 거의 매일 보나요? 아니, 아무튼 키즈 안 됐다가. 아니, 8살은 아닌데, 저도 어렸을 때. 터미널에서 봤는데, 큰 엄마 이런 메이크업을 들고 다니는 새끼 사람들. 헤어지면 이제 가는가. 아이들이 목격된 장소는 한두 곳이 아니었다. 현장이라고 있어요. 산책 겸해서 나갔는데 옷을 아주 그지같이 입었어요. 집 나와서 방치된 거죠. 제 생각에는 옌 7살밖에 안 돼 보인다는 아이들이 대체 무슨 사연으로 거리를 헤매고 다닌다는 건지 안타까웠는데, 그렇게 얼마를 찾아다녔을까. 제 저거 육교 난간에 위험하게 매달려 놀고 있는 남자아이. 지는 듯한 여름에 긴팔 옷차림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 비슷한 무늬의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그 뒤를 따랐다. 어느새 건너편으로 건너가 또다시 난간에 매달리며 놀고 있는 남매.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채 말릴 새도 없이 내려와 버렸는데. 언제 빨았는지 지저분한 옷차림, 돌봐주는 사람이라곤 없는 걸까. 일단 아이들의 행동을 잠시 지켜보기로 했다. 누군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 자꾸만 뒤돌아보는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는데, 아이들이 향한 곳은 배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부둣가. 난간 하나 설치도 있지 않아 자칫 발이라도 헛디뎌 넘어졌다간 바로 사고로 이어질 법한 장소였다. 얘들아, 위험해. 위험해. 왜 여기서 놀아, 얘들아? 어? 얘들아. 얘들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얘들아. 오! 야, 야, 위험하잖니, 얘야. SOS팀이 말려봤지만 아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얘들아, 이봐, 이봐, 이봐. 얘들아, 얘들아. 그러니까. 야, 야, 야! 절로 가, 위험하잖아. 잘못하면 큰일 나. 일로 가. 왜 일로 가니? 넘어지면 어떡하니? 바다 속으로 풍덩하면 어떡해?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이.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거듭된 만류에 결국 남매가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차도를 건너 도망치는 아이들. 무단횡단은 기본이고 안전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어 보였다. 마치 거리가 자신들만의 놀이터라도 되는 듯했는데 아슬아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남매를 또다시 만난 곳은 기차역 대합실. 야, 니네 뭐해? 또 만났네? 또 만났네? 어디 있다 왔어? 다짜고짜 밥을 사달라는 아이들. 배고팠어? 다 언제 먹었어 오늘? 아침도 안 먹었어? 밥 안 먹을게. 진짜 너는 밥 먹었어 오늘? 안 먹었어. 안 먹을 거 진짜 배고프겠다. 안아줘. 언니가 밥을 사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남매의 태도가 돌변했다. 온종일 먹은 것이라고는 과자 한 봉지가 전부라고 했는데 일단 밥부터 먹이며 좀 더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름이 뭐예요? 누가 오빠고 누가 누나야? 누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옛 7살이라던 제보 내용과 달리 놀랍게도 누나 은영이의 나이는 11살이라고 했다. 한 손에 들릴 만큼 가벼운 체구, 도무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는데 좀 더 큰 남자아이는 10살인 동생 은성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몸짓만이 아닌 듯 했다. 이봐? 야,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못 읽어? 한글 못 읽어? 너 이름 써봐. 남매 모두 이미 초등학교 3, 4학년의 나이였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아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는 것. 많이 굶주렸던 듯 음식이 나오자마자 배를 채우는 아이들은 유난히 젓가락질에 서툴렀다. 입에 제대로 들어가는 음식은 채 반도 되지 않는 듯 했는데.